이번 시간은 페이지 399페이지. 급탕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설비. 자, 급탕 설비는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급탕 설비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급탕 쪽에서는 막 거기 2번에 보면 열량과 관련돼서 간략히 먼저 해드리면, 그래서 어떤 물질 1kg, 1kg이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이제 이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kg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에 대해서 간단히 하면요. 물의 비열은 약 4.2로 하시면 됩니다. 4.2 kJ per kg K가 됩니다. 그래서 물 1kg을 1kg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약 4.2 kJ이란 열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따지면 4.1868입니다. 4.1868인데, 이렇게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약 4.2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4.2. 물의 비열이 4.2가 된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99, 한 물처리예죠. 보통 뜨거운 물을 끓이는데, 경도가 높은 경수를 사용하면 스케일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이 발생되면 전해 효율이 떨어지니까 보일러 이제 수명 단축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에 사용되는 급탕에 사용하는 물은 연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비열 개념 기억하시고 보일러는 연수 사용해야 됩니다. 급탕에는 연수를 사용을 해 주신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400페이지 보시면, 자, 뭐 급탕 설계에서 급탕 온도가 나옵니다. 급탕 온도. 그래서 급탕 표준 온도는, 급탕 표준 온도는 60에서 70도씨가 기본 표준 온도가 됩니다. 급탕의 표준 온도. 보통 이보다 뜨거운 물, 뭐 100도씨 물 이런 걸 공급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대략 60에서 70도씨 정도 물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냉수하고 혼합 수준 이용해서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여름 집에서 쓰는 순간 온수기 그 온도입니다. 60에서 70도씨가 최대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주택, 아파트, 호텔 1인 1당 급탕량이 75에서 1인당 대략 75에서 150리터로 설계하겠다는, 1인당 쓰는 것을 기본적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03페이지 보면 급탕 방식의 분류가 나옵니다. 급탕 방식.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급탕 방식을 분류했을 때, 분류하게 되면, 여기 개별식과 중앙식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개별식. 개별식과 중앙식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식 크게 나누면 중앙식. 그럼 보통 중앙 집중 난방한다는 급탕도 중앙식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식의 대표인 것이 바로 제일 먼저 순간 온수기. 순간 온수기를 보통 즉시 탕비기라고도 합니다. 즉시 탕비기. 그래서 404페이지 그림과 같이, 자,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가열을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가열해서
그 가열 코일 감안하고 구리선 감안하고 가스번으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열한 순간 온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탕형 탕비기가 있습니다. 저탕형 탕비기. 저탕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수 혼합식 탕비기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식은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간 온수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급탕만 쓰는 순간 온수기도 있고, 지금 아파트는 개별 난방을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보일러입니다. 난방하고 급탕을 동시에 하는 보일러고, 개별식 순간 온수의 순수한 목적이 뭐다? 온수 목적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태우고 난방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물을 데워서 물이만 까면 되지. 그거 가지고 방을 난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순간 온수기입니다. 그러면 순간 온수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에 물만 데워서 쓰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쓰는 겁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아파트 뭐 개별 난방에서 자 개별 난방했을 때 순간 온수기겠죠. 그 순간 온수기는 일단 시험에 나왔던 건 이겁니다. 얘는 배관의 일부분을 태워야 돼요. 그러면 그 원리가 40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여기 급탕전 해가지고 있죠. 수준을 열어야 돼요. 수준을 열어야지만 가스가 공급돼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 물을 사용 안 하면 가열을 안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온도가 60에서 70도씨 최대 온도밖에 안 돼. 60에서 70도씨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한번 냈었었네. 비등증 끓는 점은 안 됩니다. 얘는 왜 그런가 하면 물을 사용을 해야지만 가열합니다. 그럼 데워진 물이 자꾸 빠집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에서 70도씨 온수가 빼기 안 됩니다. 그런데 얘는 물, 처음에는 차가운 물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욕실하고 욕조하고 있죠? 사용하는 수전하고 이 온수기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배관에 물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이는 찬물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온수기는 가스 순간 온수기 있고 전기 순간 온수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러면 가스를 사용하고 전기 순간 온수기의 차이점은 나중에 가스는 순간적으로 뭔가 하면 태울 수가 있지만 전기로 순간적으로 태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기 순간 온수기는 안에가 일정 정도 크기 20리터나 이런 온수 저장 탱크를 저탕조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보통 전기 순간 온수기가 약간 등치가 커집니다. 가스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하고 전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저탕형 탕비기는 저거라 보시면 모르시면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커피나 라면을 갖다가 그것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물을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편의점 직원들이 바쁘게 계속 물 데워가 줄 수도 없는 거고 탕비기가 있어서 저절로 온도를 맞춰서 태우시면 식으면 다시 가열하고 이것이 그럼 저탕형 탕비기란 것은 저탕조가 원래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저탕조라고 해요. 그러면 탕비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탕까지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라고 하는 게 저탕형 탕비기. 그럼 저탕형 탕비기는 얘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비등점은 끓는 점을 비등점이라고 합니다.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저탕형 탕백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사용 안 하면 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만약에 아무도 커피나 라면을 먹으러 안 갔다, 그 물은 데워놔야 되고,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많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열 손실이 커요. 열 손실이 큰 것이 특징이 저탕형 탕백입니다. 그러면 얘를 온도 조절을 해야 되죠?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서모스탯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서모스탯으로 자동 온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모스탯.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수혼합식 탕비기. 기수혼합식 탕비기. 자,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 물이 있는데, 이물 속에다가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이 전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전기를 불어넣어서 전기 잠열로 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잠열을 방출하면서 물로 되도록 섞여서 데우는 방식. 그래서 전기하고 물하고 혼합해서 데우는 방식이라 해서 기수 혼합식 탕비기라고 칭합니다. 탕비기. 그러면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그런 헌혈과 잡혈을 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혈이 100%가 되는 게, 열혈이 떨어진다 하면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냈었습니다. 열혈이. 잡혈하고 헌혈을 동시에 이용하는 겁니다.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잡혈,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헌혈인데, 헌혈과 잡혈을 동시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혈이 좋다는 겁니다. 열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적인 측면,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전기를 활용하면 소음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음이 크니까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를 써야 되면,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를 써야, 소음이 크다 보니까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스팀 사일런스를 써야 됩니다. 사일런스. 그래서 이것이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스팀 사일런스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만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식. 자, 중앙식 개념은 자 이겁니다. 한 곳에다가 급탕장치를 설치해서 각 건물 동마다 배관으로 이제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 중앙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식은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 두 가지로 나누는 차이점은 쉽게 얘기합니다. 가열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 명칭이 부여된 겁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한다고 해서 직접 가열은, 이건 가열 위치가, 물을 가열 위치가 온수 보일러가 되는 거예요. 온수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뭔가 하면 직접 가열식이라 칭해진 거예요. 직접 가열식. 그러면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보일러는 보통 전기 보일러를 보통 씁니다. 전기 보일러를 쓰고요. 그러면 저탕조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탱크. 저탕조가 있는데, 이 저탕조에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여기다 전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여기다가 전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가열 위치가 저탕조예요. 여기에서 가열을 하는, 저탕조에서 가열을 하는 겁니다. 가열 위치가 저탕조예요. 그래서
본래에서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 공급해, 열매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간접 가열이라는 우리가 방식으로 간접 가열식 이렇게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열식은 본래에서 물을 가열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계속 본래에서 가열하다 보니까 물에는 순수한 물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물을 쌓으면 물 속에 당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끓이면요, 스케일이 생겨, 물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발생이, 이거는 온수 보일러의 생이, 스케일 발생이 보일러에 생기는 거예요, 보일러에. 보일러에 생기게 됩니다. 그 반면에 간접 가열식은 스케일 발생이 저탕재, 스케일 발생이 이건 저탕조에서 생기는 게 저탕조. 그러면 본래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스케일 발생이 저탕조에 생기고 본래는 안 생긴다는 겁니다. 본래는 안 생긴다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스케일 발생 여기서 봐야 돼. 뭐 이거 가지고 한번 시험은 냈었습니다. 역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자 직접 가열식 하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일러 수명은요, 얘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일러 수명은 얘가 짧은 거예요. 수명은 얘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하면 보일러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일러 수명은 얘가 긴 거예요. 보일러 수명은 이게 깁니다. 그리고 그럼 대규모 건물은요, 자,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규모 건축물은. 그래서 이거는 중소규모에 쓸 수가 있는 거네. 중소규모 건물에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건물의 규모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가열식은. 자, 왜 그런가 하면 급탕에서 기본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원리는요, 실제로 무엇을 활용하나? 팽창 탱크의 수압으로 돌립니다. 자, 뜨거운 물을 펌프로 공급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뜨거운 물은 펌프로 공급하면 공동현상에 의해서 이게 물을 확 압력으로 빨아들이면요, 얘가 자 기포로 이제 전기로 발생하면서 나중에 기포로 분리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못 뽑아올립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을 급수해 주는 펌프는 있지만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펌프는 없습니다. 그래서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406페이지나 407페이지 그 그림을 보시면 거기 중력 탱크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중력 탱크. 그것이 팽창 탱크입니다. 중력 탱크라고 쓰는 거. 이것이 팽창 탱크예요. 팽창 탱크입니다. 중력 탱크가 팽창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 팽창 탱크의 압력차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규모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물에. 그러면 대규모 건물에서 쓸수 있는 것이 간접 가열식 형태가 된다. 그러면 간접 가열은 저탕조에서 태웠기 때문에 자동 온도 조절기 서모스탯이 필요한 게 기본 원리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 보시면, 408페이지 급탕 배관에서, 자, 배관 방식에 따라서 당간식과 배관 방식으로 나누면 당간식과 복간식 개념이 있습니다. 복간식은 순환식 또는 뭐 이간식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럼 차이점은 이거예요. 당간식은 공급관만 설계한 게 공급관. 공급관인 급탕관만 설치하는 거야. 얘만 설계를 하는 거야. 오로지 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복관식은 공급관인 급탕관도 설계하지만 바로
순환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순환관. 그래서 이 순환관을 설치한 순환관은 이름이 많아요. 반대로는 반탄관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한수관이라고도 하고요. 리튬 파이프에서 리튬관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거 짬뽕해서 한탄관이라고도 합니다. 20회 때는 한탄관이라 냈었어요. 한탄관. 이게 순환관. 그래서 관을 두 개랑 공급하는 거하고 한수시키는 관을 별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관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배관 길이가 짧을 때 쓰는 거야. 배관 길이가 15m 짧을 때 쓰는 거고, 그건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얘를 쓰는 거야. 배관 길이 15m보다 자, 이제 길어질 때는 이 복관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요는 소규모 건물에 쓰는 거고, 단관식은. 그럼 자, 단관식 쓰면요. 배관에 물 다 빼낼 때까지 찬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규모 건물은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규모 건물은. 복관식을 쓰면, 그럼 복관식을 쓰면 좋은 점은 조금, 보통 뜨거운 물을 복관식, 순환식은 뭐 이걸로 보시면 돼요. 단관식은 초밥집에서 만들어, 일일이 만들어서 주면요. 단관식이고, 복관식은 해전 초밥집인데,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빼먹으면 돼. 그 거리만큼 움직이면 돼. 그것만 찬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으로 물, 뜨거운 물을 항상 돌리고 있다는 게, 이것이 순환식, 복관식의 개념이 된다. 기본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순환 방식에서 중력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식. 중력식은 물의 밀도 차이, 온도 차이를 활용하는 게 중력식입니다. 중력식. 보통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걸 활용하는 게 중력식이에요. 중력식. 그리고 강제식은 급탕 순환 펌퍼를 쓰는 게 순환 펌퍼. 자, 그래서 이러면 되겠는데, 우리가 공급용 펌퍼는 없습니다. 급탕은 뜨거운 물은 공급할 수 있는 펌퍼는 없고, 순환용 펌퍼만 있다는 게, 순환용 펌퍼. 그래서 급탕 순환 펌퍼를 이용해서 순환하는 것이 바로 강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40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 2번, 급탕 배관식 주의사항에서 보면, 거기 최소 20A 해가 나오죠. 자, 그래서 강경을 나타내는 방법을 간단히, 자, 먼저 해드릴게요. 강경. 강경은 밀리미터 강경하고 인치 강경으로 있습니다. 강경에는 기본적으로 강경에는 밀리미터 강경하고 인치 강경이 있어요. 인치 강경이. 그럼 밀리미터 강경을 뒤에 A로 표기하는 거예요. 이건 A. 약속입니다. 인치는 B. 그래서 만약에 이겁니다. 20A다. 바로 20mm 강경이다. 이게 20mm다. 이게. 그러면 1B다. 1인치다. 이게. 1B는. 이거는 1인치다, 이거, 1인치. 1인치 간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B로 쓰면 인치 간경. mm로 쓰면, A로 쓰면 mm 간경이다. 이것을 나타낸다는 점 기억을 하십시오. 간경에는. 그리고 배관의 구배죠. 중력 구배라는 것은 경사를 기울기 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배는 기울기 경사입니다. 기울기 경사 두는 걸 구배라고 해요. 구배. 그러면 보통 구조 쪽에서는 우리가 적으라 칭했습니다. 물매란 용을 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설비 쪽에는 구배란 용을 씁니다. 구배. 물이 관 속에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구배를 안 두면 물이 정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를 두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의 신축염세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배관에 뜨거운 물이 가거나 안 가면 배관이 신축, 팽창,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거네. 그걸 흡수해 주는 부분이 신축염세가 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는 신축염세 종류 개념만 언급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 중 신축염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그래서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이염이라고 하죠. 그 그림 보시면 됩니다. 루프형 이염, 신축 고가, 말 그대로 고가. 그럼 스위블형 조인트는요, 그 그림에 보시면 배관을 탁탁탁 굽혀놨죠. 그 굽힐 때 쓰는 걸 보통 엘보라는 우리가 제거 부속품이 됩니다. 그래서 엘보는 어디서 잠시 보시는가 하면 뒤쪽에 넘겨서 페이지 뭐 5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돼요. 여기 배관을 굽힐 때 쓰는 게 엘보입니다. 512페이지 보면 엘보에서 나옵니다. 엘보의 개념이 하단에 본 그림에 보면 나와요. 엘보. 그래서 그다음 우측에 513페이지 상단 제일 좌측에 보시면 있죠. 이것도 딱 기역자 형태 되죠. 상단에 사지 뭐 이것이 엘보입니다. 엘보. 그래서 이제 배관을 굽힐 때 쓰는 게 엘보입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하는 것이 스위블 조인트. 그리고 루프형은 신축 곡관 원위치에서 말 그대로 410페이지 보면 배관이 굽은 거예요. 그럼 꼭 이렇게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T자 형태로 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엘보 개념이고, 신축 곡관 루프형 개념이고, 그리고 슬리브형은 미끄럼 거, 미끄럼 형태죠. 그다음에 벨로우정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종류 개념만 시험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팽창관하고 팽창탱크. 자, 이거는 쉽게 이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이거는 급탕 쪽이고 옛날 난방 연탄 보일러 시절에 연탄 보일러 위에 보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조그만한 물통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것도 그 팽창땡 중력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여기 구멍 나가지고 그러면 연탄 보일러가 화력이 좀 이거 불불 끓었어요. 그래서 이 물의 팽창 이상 압력을 흡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팽창 관과 팽창 탱크, 그래서 팽창관을 이상 압력을 도피시 물의 팽창 흡수해 준 관에 팽창관 또는 도피관이라고 돼. 이상 압력을 도피시킨다. 그래서 도피관 또는 안전밸브의 역할을 하는데 안전하게 안전관이라고 합니다. 팽창관을 도피관 안전관 이렇게 칭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 주는 관을 팽창관 이라고 칭합니다. 이때 팽창 탱크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팽창 탱크가 얘들이 안전장치,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흡수해 도피구입니다. 이런 물의 팽창을 흡수해 주는 거네. 흡수하는 흡수해서 안전의 도피구라고 보시면 돼. 이 팽창 같은 압력을 흡수해 주는 장치가 팽창관, 팽창 탱크입니다. 얘가 없으면 어디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흡수를 우리가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시험에 제일 먼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시험에 팽창 탱크 찾는 걸 냈습니다. 물의 팽창 이상 흡수하는 도피구 무엇입니까? 그래서 팽창 탱크를 찾는 걸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6페이지 보면 배수 및 통기 설비. 자, 배수라는 것은 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했습니다. 급수나 급탕 뜨거운 물을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더러운 물을 빨리 건물 내로 배출하는 설비가 무슨 설비? 배수 설비고. 그러면 이때 배수만 잘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공기를 공급해주겠다. 그것이 통기 설비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배수에서 보시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오수, 잡배수, 우수, 특수 배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오수는 뭐 수세식 변수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물 있죠. 이것을 해주는 게 오수고, 잡배수가 생활 배수입니다. 구정물이라고 했어요. 옛날 구정물. 그래서 세면기나 있죠? 욕조 같은데 이런 데서는 싱크대 이런 생활 배수를 잡배수라고 합니다. 우수는 빗물이고요. 그다음에 특수 배수는 유해 물질입니다. 수원이나 이런 방사능과 같이 유해 물질을 함유한 배수를 특수 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개소에 따라서 옥내와 옥외 배수. 자, 옥내 배수는 건물 내의 배수다 이거 아닙니까? 네. 건물 내의 배수하고 건물 외벽으로부터 1m까지를 옥내로 봐주고요. 네. 옥내로 봐주고 그 나머지를 옥외 배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옥외 배수. 자, 그 개념 보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417페이지 보면 그 박스 보시면 중력 배수하고 무슨 배수? 기계 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배수하는 게 중력 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이죠? 아파트의 배수 집수 중에 공공 하수보다 배수 집수가 높게 있으면 공공 하수 낮게 있으면 이렇게 중력 배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배수 집수 중에 지하 깊이 있으면요. 공공하수도 풀어야 돼요. 공공하수도는 일정한 높이에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지하층을 지었습니다. 지하층 건물을 지면 대규모 건물 중 지하층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층보다 깊은데 배수 집수층이 있다면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계 배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 배수에 대해서 나왔죠. 간접 배수. 그래서 밑에 417 하단 4번에 간접 배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 배수. 자, 간접 배수라는 것은, 자, 이것을 간접 배수라 할게. 20회 때 시험에 지문에 한번 언급이 됐네. 자, 간접 배수는 명심하면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배수관에. 그래서 간접 배수는 전제 조건이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아야 되나요? 직접 연결 안 해야 돼요. 직접 연결하면 안 됩니다. 직접 연결하면 직접 배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간접 배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안 해야 돼요. 연결하지 않고 별도의 토수구, 별도의 토수구나 아니면 공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토수구나 물받이 공간을 가지고 배수하는 거예요. 물받이 공간을 두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어서 배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에어컨. 에어컨을 보시면 물을 빼낼 때 배수관에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에어컨 설치하면서 호스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호스가 가기 힘들면 되는 거 옛날에 물통 갖다 놓고 응축수 생기는 걸 내가 갖다 버리는 거 있죠.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이렇게 배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수하는 걸 간접 배수 이렇게 칭하는데 간접 배수. 그래서 간접 배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공조기, 공기조화기, 공조기, 에어컨 종류들 있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간접배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배수. 자, 그래서 간접배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일단 이 개념을 꼭 명심하자.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싱크대 있죠? 싱크대는 직접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세면기 이런 거 연결돼 있으면 아파트 입주할 때딱 이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뭐죠? 이제 이사를 들어가면 쫙 들어가서 설치하는 거죠. 이것이 간접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418페이지 보시면 배수관의 구배 개념이 남네. 구배는 아까 했죠? 경사, 기울기 두는 것을 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배는 자 강경에 따라 다르지만 구배는 이 강경에 다릅니다. 강경에 따라 다릅니다. 강경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사 두는데 구배하고 강경은 두 개는 사실 반비례 관계, 반비례. 보통 강경이 클때 막히기 쉬우겠습니까? 강경이 적을 때 막히, 적을 때 막히기 쉽거든요. 그러면 강경이 적으면 구배를 경사를 많이 둬야 됩니다. 또 강경이 크면 막힐 염려가 적습니다. 그래서 강경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표준 구배는 이게 표준 구배로 잡습니다. 표준 구배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50분의 1이라는 것은 수평 50이에요.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를 두는 게 이게 50분의 1의 개념 구배예요. 그럼 만약에 100분의 1이다. 그러면 수평 100에 대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 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 수치가 커지면 완만해지는 거고 분모 수치가 작을수록 급한 구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19페이지 배수관의 구경, 강경과 관련돼서 밑에 표를 보시면 각종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제일 우측에 1이 되는 것이 단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에서 보면 1이 되는 게 세면기잖아요. 그래서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가 되는 게 세면기가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급수 부하 단위도 세면기고 다 똑같아. 세면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세면기. 세면기가 1이라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간단, 간략히 설계해서 단위 기준을 정합니다. 항상. 그래서 1인데, 근데 대변기는 8이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변기가 세면기보다 8배 부하가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기의 물은 한꺼번에 많이 내려가 강경이 크잖아요. 옷물을 배출해야 되니까 부하 단위가 커야 된다. 8이다 이겁니다. 근데 소변기는 4가 되고 그다음에 비대가 2.5고 세면기가 1이라는 겁니다. 근데 욕조 주택 욕조는 2에서 3밖에 안 돼요. 주택용 욕조가. 그래서 욕조가 위생기구는 크지만 대변기보다 부하 단위는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샤워기가 2가 되는 게 샤워기가 2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면기가 부하 단위 기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면기가 부하 단위 기준이고. 그러면 이때 그래서 420페이지 보시면 여기 자 6번에 보시면 5번에 부하 단위가 세면기고 부하 단위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6번에
대변기는 수직 배수관 가장 가깝게 배치한다. 그럼 부하 단위가 큰 대변기를 수직관 가까이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수 수직관이 있다는 겁니다. 수직관이 있을 때 여기에 기구가 이렇게 배치를 할때 이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배치하면 대변기는 될수 있는 수직관 가까이 여다가 배치하라 이게 대변기는 부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화장실에 들어가면 큰 공중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출구 쪽에 손실 세면기가 있습니다. 그럼 세면기 가까이에 수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관이 세면기에는 손 씻고 물이 흘러내려가죠. 근데 대변기는 오물 있잖아요. 오물을 갖다 수직관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가깝게 있어야지 빨리 내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배가 막힙니다. 무조건 막힙니다. 그래서 가까이 배치하라.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면 트랩 개념이 나옵니다. 트랩은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나 이런 벌레 등 실내 침투할 방지 목적으로.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것이 P트랩이라는 거예요. 생긴 모양이 알파벳 P처럼 생겨서 P트랩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세면기 아래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세면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 쪽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벽에 보면 이렇게 벽 속에 이제 수직 배관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벽 속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물을 고이게 한 거야. 여기가 물이 고이 있으면 배수관 속에 악취가 건물 내 여기가 악취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랩의 목적 가지고 두번 냈었습니다.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벌레 등이 실내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배수관 1분의 이 안에 고인 물이 바로 봉수입니다. 봉수를 고이게 해서 악취를 침투하는 방지할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봉수 깊이가 나올 겁니다. 봉수 깊이를 여기서 딥에서 여기까지 따진 높이 여기 이제 봉수 깊이인데 봉수 깊이 가지고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봉수 깊이는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최소가 50mm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자, 단위도 장난치니까 50mm에서 100mm입니다. 100mm, 10cm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50cm, 100cm 이렇게도 시험 냈었습니다. 장난쳐서. 그래서 자주 응급, 봉수 깊이는 최소가 50mm이고 최대가 100mm 사이에서 봉수 깊이를, 측정 깊이를 유지해야지 좋습니다. 만약에 봉수 깊이가 너무 얕으면 봉수가 잘 파괴돼요. 너무 깊게 되면 유수 저항이 생겨서 배수가 잘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 깊이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제 421페이지에 보시면, 자, 종류가 나오죠. S, P, U, 드럼벨 나오죠.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생긴 형상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알파벳 S, P, U자처럼 생긴 얘기하면 생긴 형상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S 트랩은 자, 알파벳 S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S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꼭 알아둘 게 바로 대변기예요. 대변기는 오물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배수가 잘 되는 트랩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것이 S 트랩입니다. S 트랩. 그래서 S 트랩은 대변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안 되면 몸매 좋은 것도 S 라인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도 S 되잖아요. 그래서
S대 이렇게 오면 돼. 그리고 P트랩. P트랩은 세면기를 꼭 기억하십니다. 세면기. 그래서 왜 핑가만, 자, 이거죠? 자, 이 S트랩 속에 바닥을 뚫고 내려가니까 아래층, 위층 간에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꾸 뚫어놓으면. 그래서 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닥은 방수처리 하면 되니까 벽 속에다 배관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파벳 P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P트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U트랩은 U자처럼 생겼다는 거네, U. 그런데 그게 일명 가옥트랩, 메인트랩이다. 이건 역할입니다.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럼 공공 하수도의 하수가스가 건물 가옥으로 들어온 걸 방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옥트랩, 메인트랩이라고 칭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이제 수평 배관 도중에 설치하는데, 이제 도중에 설치 유속 제어하는 결점은 있지만, 근데 이제 이걸 수직간이라 해서 한번 냈던 겁니다. 수직간에는 설치하면 안 돼요. 트랩은요, 수직 배관 도중에는 설치하는 트랩이 없습니다. 트랩은. 왠가면 수직간 그대로 트랩 설치 안 하고 놔두도 막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점 가지고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드럼 트랩은 드럼처럼 생겼다. 우리가 둥근 통을 드럼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둥근 형태, 드럼처럼 생겼다고 해서 드럼 트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방의 싱크입니다. 개수대. 그래서 주방 싱크에 보시면, 저 찌꺼기 제거하는 망딱 들시고, 왜 안에 보면 둥그래요. 둥그런데 안에 봉 하나 딱 썼습니다. 드럼통처럼 생겼다고 해서 드럼 트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벨트랩은 욕실 바닥 쪽에 사용하는 게, 요새는 잘 사용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 욕실 바닥에 배수할 때쓴 거예요. 종처럼 생겼어요, 벨. 그래서 골든 벨 이래잖아요.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벨트랩이라는 게 바닥 쪽이다. 그리고 저직기. 저직기를 우리가 포직기라고도 하고, 저직기 또는 포직기 이렇게 칭합니다. 저직기 또는 포직기. 그러면 저직기는 어딘가 하면 이거는 트랙 기능에다 다른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트랙 기능에다가 이런 이물질, 유해물질, 이물질 같은 이런 유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분리 제거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추가로 기능이 있는 거. 여기에 따라서 저직기 이름이 부여되는 겁니다. 저직기는.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저직기가 나온다? 그리스. 기름 저직기네. 쉽게 동물성 이런 기름 같은 애죠. 식물. 이런 기름을 분리할 수 있는 유해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저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직기는, 그래서 그리스 저직기는 호텔 주방에, 호텔 주방은 엄청나게 기름을 많이 씁니다. 기본 막 몇천 인분 막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호텔 주방에 만약에 이걸 안 쓰게 되면 배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갈비집 이런 데 있죠? 갈비집 이런 데는요, 저직기가 이게 없어요. 원래. 왜? 그 건물에 처음 설계부터 갈비집으로 설계한 게 아니거든. 보통 건물에 임대를 해주는데 다른 거 있다가 뭐 바뀌는 경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갈비집이 잘 되면요, 몇 개월만, 한 6개월이나 이래봐도 이 동물성 기름이 막혀가지고요, 배수관을 한번 뚫는 경우가 있어요, 막힐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또 주방에 또 그리스 저직기 아닙니다. 주방, 그래서, 아파트 주방은, 드럼 트랩입니다. 드럼 트랩인 거예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둘기. 자, 트랩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욕실 여기 세면기 밑에 이거 보시면 이게 트랩이고요. 그리고 대변기는 그 자체가 트랩입니다. 대변기 뜯어가 또 보지 마시고, 대변기는 그 변기 그 자체가 트랩이에요. 그래서 변기 속에 고여 있는 물이죠. 이게 바로 봉수예요. 봉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뭐 그 정도 우리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33페이지 뭐 오수 처리 설비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